나는 스트롱이다. 나는 꼭 잘될 사람이다. 아니, 꼭 잘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요즘은 불행만 비껴나가서 살아도 본전이란 생각을 한다. 요 근래 선택을 많이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내가 공부를 그만둘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직업을 빨리 구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생각.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그랬다. 정말 인생은 지독하게도 선택의 연속이다. 나 같은 선택장애들은 힘이 들 정도로. 어떤 선택이 좋은 선택인지 틀린 선택인지도 모르겠다. 정답과 오답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막연하게 불안함만 있다. 그럼에도 그 선택의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있으니 이게 얼마나 무거운 선택인가. 이젠 좀 주위의 얘기를 걸러듣고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될 필요성을 느낀다. 너무 주위의 얘기를 잘 듣고 수용하다 보니 오히려 내 자신이 병신같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하는 것 같다. 30 중반인데도 줏대 없이. 아직도 모르겠다. 아직도 어린 것만 같고 아직도 나이 많은 어른들의 충고를 듣고 싶고 또 아직도 부모님이 늙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 왜 이렇게 어른이 되지 못한 걸까? 끝까지 답을 찾지 못할 것만 같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